여러분 반갑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제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챕터인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가이드 그첫 번째 시간입니다. 네 개의 범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허용 대상, 허용 범위, 허용 분야, 허가 절차가 그것입니다. 먼저 허용 대상입니다. 파란색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학 또는 일반 연수의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 유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보유하고 학교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학점 미달 등 졸업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고요. 또한 주당 30시간 아르바이트를 할수 있고 휴무일, 공휴일, 방학 기간 중에는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화면은 출입국 외국인 정책 통계 연보에서 발췌한 유학생 비자 분류 내역입니다. 유학생으로는 D2, D4가 있군요. D2, D4를 자세히 보면요. D2는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 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 연구를 하려는 사람으로 정의했고요. D4는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교육기관이나 기업체, 단체 등에서 교육 또는 연수를 받거나 연구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음은 허용 분야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외국인 유학생의 아르바이트가 허용되는 분야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통역, 번역, 음식업 보조, 일반 사무 보조, 공적 확인을 받은 자국 정부 발급 범죄 경력 증명서 및 법무부 장관 지정 의료기관 발행 채용 신체 검사서를 제출할 경우 영어 키즈 카페, 영어 캠프에서 안전보조원, 놀이보조원 등의 활동, 관광 안내 보조 및 면세점 판매 보조 등입니다. 토픽 4급 이상인 경우에 제조업 예외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시간제 또는 전일제 계절 근로 활동, 방학 기간 중 학위 과정, 유학생의 전문 분야, 허용 분야에서 연수, 수습 등 인턴 사원 형태로 근무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인턴 활동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허용 범위입니다. 대학 유형별로 허용 시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허용 시간은 유형에 따라 20시간, 25시간 등이며 최대 35시간까지 허용됩니다. 한국어 능력 수준 평가는 토픽, 사회통합 프로그램, 세종학당의 일정 등급, 혹은 점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령 어학연수의 경우에 토픽 2급, 사회통합 프로그램 2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41점 이상, 세종학당 중급 1급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학사는 1, 2학년과 3, 4학년의 자격 요건에 차이가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허가 절차입니다.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회사와 고용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요. 다음으로 재학 중인 학교의 유학생 담당자로부터 시간제 취업 확인서를 받아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의 신청 및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허가 신청 시 구비 서류 목록이 오른쪽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권, 외국인 등록증, 신청서를 기본으로 하여 시간제 취업 확인서, 근로계약서, 취업하려는 회사의 사업자 등록증, 성적증명서, 한국어 능력 성적증명서, 시간제 취업 추천서,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요건 준수 확인서 등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2부 첫 시간을 마치고요.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